안녕하십니까. 이색 달리기입니다. 오늘은 팔당역에서 여의도까지 42km 뛰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준비물은 에너지젤 3개, 무선 이어폰 하나, 대게 이황 3장, 식용포도당 15개, 그리고 완주 할 때 친구에게 줄 메달 하나. 오늘의 신발은 며칠 전에 지로슈즈에서 구매했던 샌들입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개봉해서 바로 신고 42km 뛰어볼 예정인데 아무 문제가 없겠지? 되게 든든해 보이네? 아침 6시 반쯤 출발해서 바로 전철 타러 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조금 늦게 출발해서 가지고 역까지 뛰고 있습니다. 팔당역 가는 길에 전철 창문에 이런 거 봤는데 귀엽죠? 팔당역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진짜 아름다운 세상. 지금 아침 7시 21분이고 팔당역에서 팔당 연인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풍경이 좋다 좋다. 자, 떠나자. 조금 더워지고 있구만. 삼패공원 자작나무 길 예쁘다. 오늘의 제일 심각한 오르막길 이제 올라갑니다. 한강 따라가면 되게 평평하니까 여기만 지나가면 남은 35km가 금방 가겠네. 오늘의 목표가 시간이 아니라 완주니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강화를 위해 뒤로 걷기도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가는 것이 특히 오르막길 올라갈 때 무릎에 아주 좋더라고요. 멍멍멍멍.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중이 내려간다. 예쁘긴 하지만 큰일이 없어서 조금 힘드네. 포도맛 파워젤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파워젤입니다. 지금부터 큰일이 많으니까 좋다. 이제 15km 갖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웰컴. 요코소. 환영관님. 위안관님. 짜오랑. 말라가양 반다띠. 웰컴에. 벤데니더스. 도브로 보잘로와. 모시모시. 지금 17.4km 왔는데 여기랑 딱 맞네? 저기 보시면 아리수 제공해주신 맛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런 거 많을 줄 알아서 문을 안 가져봤는데 아예 없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오, 다행이다. 우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개더운 날씨에 물 없이 18km 동안? 에이, 고생했네. 이제 거의 10시 다 돼서 햇빛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고 뛰겠습니다. 지금부터 물 많이 마시자. 어? 뜨거운 물 좋다. 얘가 얼굴처럼 생기지 않았어? 띠용. 다시 뛰고 있는데 큰일 없는 뚝섬은 걱정됩니다. 우와, 저기 팥빙 현충 꽃꽃 좀 봐. 나도 이런 날씨에 저렇게 쿨하고 싶다. 우와, 남산타워다. 우와, 거북이다. 태닝하고 있네. 종랑천 안녕. 저기 은봉산 밑에서 물 좀 마시러 가자. 샤프 성동에 살아요.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서울에 지난 운명의 예. K-POP지만 잘 팔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공원하러 나온 친구가 많네. 여기 화장실은 오늘의 명당이었습니다. 그럼 시험 가자. 우와, 남산타워다. 여기도 큰일이 많아서 좋지만 그것보다 오카리나로 캐러비언의 해적을 연주하시는 분한테서 힘 잘 얻고 갑니다. 화이팅! 안녕! 지금 37km쯤 왔는데 같이 뛰는 선수가 낮잠 좀 자면서 나는 근력 운동 좀 하기로 했습니다. 스플릿 스쿼트도 하고 종아리 운동도 하고 노르덱 컬도 시도해봤습니다. 이
이제 오카리나 쌤이 발라드 OST 연주하고 계시네요. 잘한다. 잠깐만, 여기도 혹시 띠용. 한강 절교 지났습니다. 거의 다 왔다. 여의도까지 왔는데 2km 남았으니까 516 광장이 아닌 여의도 공원에 가서 마무리하자. 400m 남았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문민정음 만세. 끝났습니다. 세종대왕 앞에서 완주했습니다. 완주를 위하여. 완주했습니다. 팔당역에서 여의도까지 42km 다 완주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피곤합니다. 아주 덥고 힘들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좋다. 점심 먹으러 왔는데 건물도 42번이네. 깐풍기 만세. 짜장면 만세. 팔당역에서 여의도까지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풀코스 한 번밖에 안 뛰신 상희 씨 선수의 훌륭한 원주를 축하드립니다.